오해요, 오해! 쿠키러너분들, 안녕하세요. CM 로즈입니다. 제가 갑자기 등장해서 놀라셨나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로즈가 까까엘보와 함께 쿠키런 5분 브레이크에 대한 소식을 긁어오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선 붉은 용가 드래곤, 금빛 파인 드래곤, 초록빛 백년 드래곤, 자줏빛 리치 드래곤에 이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하얀 용안 드래곤이 등장했는데요. 용안 드래곤을 모시는 스네이크 후르츠마 쿠키까지, 그리고 쿠키 세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들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쿠키 일행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게임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최고의 쿠키짱을 가리는 신규 이벤트 모드 쿠짱 클럽도 잊지 않으셨죠? 신나게 달려주세요. 어? 마침 밤톨만 쿠키 한 데서 신문이 도착했네요. 그럼 이번 업데이트 비하인드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용안 드래곤 쿠키 초안부터의 디벨롭 과정인데요. 용안 드래곤의 위엄에 맞는 화려한 장식과 등의 가지로 나뭇가지에 달린 용안을 표현했네요. 인자해 보이던 인상도 다른 용족의 분위기에 맞춰 날카로운 인상으로 바뀌었어요. 함께 출시된 펫도 조개나 바다 생물을 이용한 시안을 거쳐 다양한 스타일의 스킨들까지 후보로 두고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용안 드래곤 쿠키의 레전더리 스킨, 망자들의 군주 용안 드래곤 쿠키입니다. 어둠에 물든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하얀색과 대비되는 어두운 청록색 색감이 많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용안 드래곤 쿠키보다 무서운 기운이 많이 돌고 있어요. 펫 역시 뾰족뾰족 뼈를 강조한 시안들이 디자인됐습니다. 여러분의 픽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스테이크 후르츠마 쿠키의 도전 맵도 살펴볼까요? 음습하고 동양적인 느낌을 풍기는 붉은 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쩌면 비열하기도 한 스테이크 후르츠마 쿠키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맵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쿠키의 도전 같이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스네이크 후르츠마 쿠키의 펫은 작은 뱀과 부채 중 부채가 선택됐는데요. 펫 스킨을 보면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이 세 가지 시안이 모자를 쓴 스네이크 후르츠마 쿠키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네이크 후르츠마 쿠키가 사실 용이 되지 못한 이목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흐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데, 그렇다면 용 변신에 성공한 스네이크 후르츠마 쿠키의 비하인드를 공개해볼까요? 초반에는 표정도 그렇고 어딘가 얍삽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 점점 위험 있는 용으로 디벨롭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스네이크 후르츠마 쿠키도 상당히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우리 용안 드래곤 쿠키는 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용안 드래곤 쿠키의 용안 황궁 내부를 소개해드립니다. 황궁의 구조를 먼저 대략적으로 스케치해주시고 어떤 소품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적이 보이네요. 여러 과정을 거쳐 이렇게 용안 황궁의 내부가 그려진 웅장하고도 음침한 신규 때탈춤 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러너분들이 만들어주시는 팬아트를 저와 밤톨마 쿠키가 모아왔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까까엘보에 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보실까요? 보포로님이 그려주신 용가 드래곤 쿠키입니다. 와, 용가 드래곤 쿠키의 용 버전을 상상해서 새롭게 리메이크 해주셨네요. 흩날리는 털과 큰 날개가 작품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요. 용사막 쿠키에게 잘린 꼬리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미라델 아트님의 파인 드래곤 쿠키. 이번에는 쿠키를 인간화 해주셨어요. 게임 속 모습처럼 금빛 갑주를 입은 황금 용이 왕좌에 앉아있네요. 어깨 위에 펫, 여우 원숭이의 매서운 눈빛이
가까이 가면 저를 하실 것만 같아요. 다음은 윤님의 백년 드래곤 쿠키네요. 동양미가 특징인 백년 드래곤 쿠키를 역시 인간화해서 그려주셨는데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이 조용하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수련호수를 엿보는 듯한 배경도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번엔 카쿠파스타 123님이 그려주신 리치 드래곤 쿠키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들고 있는 낫을 보시면 리치 드래곤의 또 다른 모습이 반사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람부탄맛 쿠키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브 해만사님의 작품입니다. 와, 네 마리의 용이 모두 모여있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용한 드래곤 쿠키가 출시되기 전의 그림이지만 용족의 강한 힘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멋진 그림 그려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까까이보에 실린 작품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쿠키러너 분들이 만들어주신 작품들을 같이 보니까 뭔가 우리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저희에겐 모든 팬아트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항상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영상, 손그림, 피규어, 형식에 상관없이 금손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멋진 작품을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까까일보에 제보해주세요. 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트위터에 샵 쿠키런 까까일보, 샵 쿠키런 쿠키 헤럴드 해시태그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숨어있는 더 많은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처음 찾아온 까까일보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까까일보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호에서는 러너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더 달콤하고 바삭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만나요. 안녕!